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교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누차 강조하는 게 코골이가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배를 피는 것과 수면 무호흡을 재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험을 위해서 저희 수면건강연구소에 이런 수면 검사 장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심장 박동과 산소 포화도만 비교해보는 용도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비교 측정을 위해서 이 검사 장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곧 네, 1분이 돼가는 시점에서 산소 포화도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94까지 떨어뜨리고 포기를 했네요. 산소 포화도 98에서 94까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근데 지금 심장 박동이 39까지 떨어졌어요. 28까지 떨어지죠. 지금 이거는 산소가 모자라면 심장은 그 긴축 재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뛰어서 산소를 아끼려고 하다가 그 한계를 넘어지면 갑자기 심장 박동이 막 100, 120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자, 일단 숨을 멎어서 변화하는 거를 봤는데 이제 담배 피우러 올라가실까요? 자, 하나, 둘. 예, 실험을 마치고 왔는데요. 심장 박동하고 산소 포화도 요 두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봤는데요. 보셨다시피 숨을 참게 되면 처음에는 심장 박동이 오히려 천천히 뛰다가 산소 포화도가 뚝뚝뚝 떨어지면 그때 갑자기 심장 박동이 막 높아집니다. 산소 공급을 못했던 거를 막 나중에 빨리빨리 하느라고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뛰죠. 담배를 폈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장 박동의 변화는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수면 검사 결과치를 가져오신 걸 보면 중요한 거는 자 미니멀 산소 포화도가 가장 낮게 떨어진 게 81%예요. 81%가 되도록 숨을 안 쉬려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지금 여기 보면 85% 이하로 떨어진 게 0.2%. 평균을 보니까 95%가 유지된다. 그리고 90% 이하로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2%나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잠을 시간당 21번씩 깨요. 이런 수면을 하는 사람들 과연 제대로 된 잠을 잔 게 아니겠죠. 즉 이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0%, 70%, 6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자주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98% 정도 유지하다가 95%까지 떨어졌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80%, 7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흡연보다 100배나 더 해로운 수면 무호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심장 박동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무료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